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이 거대한 박스와 이 제 앞에 있는 거대한 이펙트를 달고 있는 친구들인 HG UC 크시건담 버서스 페넬로페 판넬 미사일 이펙트 세트의 리뷰입니다. 뭐 그런 거 치고 뭐가 주변에 되게 많죠? 예, 지금까지 제가 구매했었던 이제 로보톤 페넬로페라든가 일반 버전의 프라모델이라든가 다 꺼내봤습니다. 크시랑 페넬로페. 그래가지고 데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로보톤의 마킹 플러스랑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마킹 플러스랑은 어떤 얼마만큼 좀 이제 비교가 될까 싶어가지고 꺼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발매는 2021년 4월 24일에 했죠. 금액은 엔가로 15,800엔입니다. 일단은 크시랑 페넬로페가 각각 합쳐가지고 12,800엔인가 그래요. 3,000엔급이 액션 베이스랑 이 이펙트라는 건데, 근데 묘하게 빠진 것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페넬로페 베이스 바닥이라든가 묘하게 몇몇 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리뷰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역시 그래도 핫본에 이펙트 있는 게 이 뭔가 완전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역시 진하게 아쉬운 부분들도 몇몇 군데 있었다는 거.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G UC 크시건담 버서스 페넬로페 판넬 미사일 이펙트 세트의 내용물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들은 제가 예전에 이미 리뷰를 한 적이 있고 관절이나 뭐 컬러에서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추가된 데칼이라든가 이런 차이를 좀 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메인은 이제 이펙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물을 전부 다 이제 나열을 했는데 와, 부피가 어마어마합니다. 페넬로페랑 그리고 크시 단품을 리뷰할 때도 엄청 컸는데 내용물들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HG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분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절반은 사실상 이펙트랑 액션 베이스가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일단은 이 이펙트들의 디테일과 그리고 사용 방법, 이쪽에 이제 액션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사용 방법까지 먼저 살펴보고 본체들 비교를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일단은 요 매뉴얼들은 빼도록 할게요. 각각의 단품 매뉴얼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핫본 매뉴얼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액션 베이스 조립이랑 이펙트 적용 방법이랑 그리고 데칼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꽤 많았어요. 예, 꽤 많았는데 좀 남습니다. 코우션이라든가 뭐 몇몇 개 남게 되는데 뭐 요건 남는 거는 자유롭게 더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원래 면적이 넓으니까 많이 붙여야 좀 티가 나요. 자, 먼저 액션 베이스. 예, 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판 같은 데 들어간 액션 베이스입니다. 액션 베이스 1처럼 생겼지만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 이렇게 그냥 고정 방식도 마치 그 메탈 빌드에 사용하는 피규어에나 사용하는 그런 느낌의 액션 베이스죠. 개인적으로는 고정성이 좋아서 상당히 좋아하는 베이스입니다. 요게 이제 크시랑 페넬로페에 사용할 두 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 액션 베이스에 사용하는 이제 이펙트 조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일한 모양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특징이라면은 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반 사각이 있고 여기다가 추가해서 더 길게 만드는 게 있고 이걸 빼면은 크시 건담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장착을 하면은 페넬로페가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페넬로페가 아무래도 덩치가 더 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조인트 길이 차이가 확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뚫려있는 사각형을 액션 베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 넣은 뒤에 이 위에다가 건담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각각의 조인트에 맞도록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추가됩니다. 페넬로페에는 들어있지 않았고 크시에 들어있었던 거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크시 단품에 들어있는 액션 베이스 조인트인데 컬러가 클리어로 바뀌었죠.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게도 이 핫본에는 이 조인트 두 개가 들어있어요. 클리어 조인트 두 개가 들어있고 크시에는 컬러로 된 거 하나 들어있는데 런너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크시 건담의 K런너 여기에 이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핫본에 들어간 런너, 이거는 단품에 들어간 런너, 이거를 겹쳐보면은
정확히 보이죠? 요 액션 베이스 조인트 부분만 없어요. 합보는. 아 이걸 그냥 얘좀 그냥 넣어주지. 왜 이걸 굳이 또 빼고 클리어로 된 것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두개 넣어주는 게 어디있냐. 이걸 그냥 다 넣어주지 이거. 아이고. 자 아무튼 액션 베이스 조인트를 베이스에 먼저 장착을 시켜준 뒤에 요 이펙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펙트는 크게는 두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출할 때 이펙트, 하나는 이 판넬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궤적을 그린 이펙트. 일단 사출 이펙트는 100% 동일한 형태의 이펙트가 총 8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기체당 4개씩 사용을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펙트마다 구멍들이 조금씩 뚫려 있어요. 여기 맞춰서 이제 네, 날아가는 판넬 미사일에 이펙트를 끼워주는 거죠. 생각보다 근데 납작합니다. 조인트도 그냥 이렇게 세워서 보면 좌우 대칭으로 돼 있어서 100% 동일한 파츠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이펙트도 사이즈별로 총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편의상 대중소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해서 가장 긴 것부터 중간 사이즈, 가장 작은 것까지 일단은 세 종류로 해서 좌우로 총 두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편의상 대중소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가장 긴 것부터 중간 가장 작은 것까지 세 종류가 들어가 있고 이게 좌우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방향마다 4개씩 사이즈랑 크기 다 합해서 2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수준이죠. 이펙트 자체는 좀 심플합니다. 그냥 끝부분에다가 판넬 미사일을 끼우기만 하면 되는 형태에다가 이 중간 부분에 요 궤적 부분도 그냥 클리어 옐로우로 되어 있을 뿐이지 클리어 오렌지로 되어 있을 뿐이지 대단히 뭐 이렇게 이펙트가 더 있고 그러진 않아요. 자, 이 이펙트를 요 사출 이펙트의 구멍에 맞춰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끼워주면은 딱 이렇게 사출되고 있는 모습이 완성이 되죠.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 정도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액션 베이스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총 4군데의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에도 끼워줄 수 있고요. 재미있는 점이라면은 이 사출 이펙트의 구멍 사이즈가 이 이펙트의 요 숲핀 부분이랑도 사이즈가 맞아서 얘를 이 위에도 겹쳐서 끼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펙트를 더 확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이펙트를 포기하면은 얘를 어디까지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총 8개까지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은 좀 특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두꺼워지니까 무수히 뭐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참 좋은데 두께는 좀 얇아서 개인적으로 이 두께가 좀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심해서 해봤는데 원형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냥 조인트끼리 대충 사이즈가 맞으니까 다 이어보면은 이렇게도 돼요. 약간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부메랑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자 다음은 판넬 미사일입니다. 메인 무장이죠. 예, 좌우로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각각 색깔이 다르죠. 밝은색의 회색은 이건 크시 건담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짙은 색의 다크 그레이 컬러는 페넬로페용 판넬 미사일입니다. 이게 매뉴얼 보면 나와요. 크시 건담 그레이, 페넬로페 다크 그레이 라고 나오는데 이걸 런너 상태에서는 다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색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개 다 떼어놓고 이렇게 섞어보니까 색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분류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판넬 미사일이 각각 12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시 12개, 페넬로페 12개인데 설정이랑은 조금 안 맞아요. 크시는 10개의 수납이 되어 있고요. 페넬로펜 설정상 34개인가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설정이랑 개수가 안 맞기는 해요. 기왕 넣어주는 거 이거 페넬로페용은 좀 더 한 세트 더 넣어줬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디테일 디테일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그 판넬 미사일이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컬러만 이제 회색 쪽으로 바뀌었지 기존에 로보톤에 포함됐었던 판넬 미사일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이게 대체 저 모빌 슈트에 어디 들어있다가 나온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사이즈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것도 먹선을 넣긴 넣었는데 너무 작아서 그렇게 신경은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판넬 미사일을 이펙트의 끝부분에 살짝 쿵 이렇게 쭉 넣어주기만 하면 진짜 뭔가 마치 미사일이 무슨 총알이 날아가는 것 마냥 이렇게 이펙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빼는 게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살짝만 힘주면은 쏙 하고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고정성은 아니었어요. 자, 그럼 본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크시 건담. 일단은 구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아까 액션 베이스 조인트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금 원래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조인트가 아까 이제 클리어로 바뀌었다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데칼이 추가된 건데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데칼을 부착한 상태에서의 전체적인 느낌은 역시 데칼이 있어야 이쁘긴 이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나 이 뒤쪽에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쪽은 두말할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데칼을 부착하지 않은 제가 이전에 리뷰한 것과 이제 합본에 데칼을 다 붙인 것. 단순하게 옆에 놓고 보더라도 멀리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어깨지 않을까 싶어요. 어깨 부분에 이제 데칼이 하나, 둘, 셋, 넷, 팔 부분까지 해서 다섯 개, 그리고 안쪽까지 뭐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되게 많이 붙어요. 팔 하나에 한 10개 넘게 붙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면뿐만 아니라 이 뒷면도 어깨 뒷면의 차이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깨 위쪽에도 이제 데칼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역시나 이것저것 또 붙게 되는데 약간 간소화 시켜놓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더 붙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남는 데칼을 이용을 해서 편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머리 경우에도 이 양옆에 보면 이렇게 데칼이 조그마한 데칼들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몸통 쪽에도 이것저것 많이 붙어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쪽에 가슴 위쪽으로 해서 데칼들이 또 붙기도 하고 옆쪽으로도 데칼들이 붙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뭐 전면부라든가 고관부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데칼을 붙여주게 되어 있고요. 뒤쪽 스커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붙더라고요. 좀 큼지막하게 하나 붙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부분이 이런 작은 코우션이었습니다. 의외였던 건 다리인데 엄청 많이 붙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또 엄청 많이 붙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무릎 쪽에 그래도 좌우로 해서 이것저것 또 붙게 되고 허벅지 쪽도 잘 보면 여기 무릎 위쪽으로 붙게 되죠. 그리고 정강이 쪽도 빠지지 않고 발등이라든가 발 부분 이런 데 빠지지 않죠. 발 끝부분 이런 거. 그리고 다리의 바깥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얀 색깔의 코우션 데칼들이 뭐 이래저래 앞뒤로 많이 붙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뻤던 거는 이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부분. 이 안쪽부터 해서 날개마다 다 이렇게 마킹들이 붙게 되는데 일단 좌우로 안쪽 바깥쪽으로 좌우 동일하게 붙다 보니까 그래도 꽤 양이 없진 않았어요. 꽤 많이 붙기는 했어요. 이 붙이고 안 붙이고가 이 뒷모습에선 유독 티가 나더라고요. 이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때문인지 유독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번엔 로보톤 카 시그네처의 마킹 플러스 버전이랑 살짝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디자인이 리파인 되었다 안 되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데칼 위치가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생략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이 카 시그네처는 피규어계의 버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프라모델의 데칼을 조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어깨 부분에 군데군데 이렇게 작은 코우션이라든가 팔 부분이라든가 팔의 바깥쪽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좀 붙게 되어 있고요. 가슴 같은 경우도 바깥쪽으로 약간 라인식으로 붙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부분도 약간 라인 같은 게 추가되어 있는 코우션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이 뒷부분은 그렇게 뭐 많이 붙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깨 뒷부분은. 하지만 역시 카 시그네처, 이 카토키시 특유의 디자인이 있어요.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라인 조금씩 추가되어 있는 이런 데칼들이 얘는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가슴 부분도 뭔가 더 많이 붙어 있긴 합니다. 아까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노란색에는 따로 데칼이 붙는 게 없었는데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도 데칼이 붙게 되고요.
의외로 어깨 쪽은 중앙에 있는 거 빼면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 일단 미노프스키 크래프트에서도 좀 이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로보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요 로고라든가 좀 이렇게 길게 뭔가 들어가 있는데, 프라모델 쪽은 그런 큰 데칼이 붙어 있진 않아요. 크신은 일단은. 그리고 크게 차이 나는 게 이 어깨 뒤쪽입니다. 프라모델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카시그네처 쪽에 이런 마킹이 좀 더 스타일이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투머치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라모델을 붙이고 나면. 아 근데 뭐 그건 취향 차이니까. 예. 그리고 다리 쪽도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나 데칼의 사이즈라고나 할까요? 이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쪽에 자그마하게 몇 개 붙는 수준, 그리고 바깥쪽에도 작은 이런 코우션들이 몇몇 개 붙는 수준인데, 로보톤 같은 경우는 와우, 뭔가 큼지막한 데칼들이 이것저것 붙습니다. 뭔가 막 글귀가 엄청 써있는 데칼부터 해서 뒷부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큰 데칼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이쪽은. 예, 차이 생각해보면 무릎 쪽도 아까 프라모델은 아래쪽에 딱 한 개 붙인 것 치고는, 그렇죠? 무릎에 딱 한 개 붙이죠? 앞쪽에? 근데 이쪽은 이제 위아래로 두 개씩 붙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또 차이들이 이제 피규어와 함께 나타나더라고요. 여기도 요 발 쪽에 있는 날개에도 데칼이 붙는데, 프라모델은 이쪽까지는 데칼이 붙어있진 않거든요. 예, 대신에 앞뒤로 글귀가 써있긴 하죠. 코우션이 붙긴 하죠.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이제 서로의 매력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무장입니다. 빔라이플. 이쪽은 심플하게 그냥 딱 4개 붙는 수준입니다. 예, 좌우로 동일하게 해서 4개 붙는 수준. 이게 붙이지 않은 것과 비교를 살짝 해보면은 뭐 그냥 데칼의 유무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그래도 있는 게 이쁜 것 같긴 하다라는 느낌? 아 그래도 쉴드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잘 보면은 이 윗부분에 집중적으로 붙어 있긴 합니다. 안쪽은 따로 안 붙어요. 안쪽은 따로 안 붙고 바깥쪽에만, 아래쪽도 안 붙고 위쪽에만 붙게 되는데, 이렇게 붙이지 않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역시 붙어있는 쪽이 훨씬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액션 베이스도 들어있겠다. 간단하게 한번 액션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크시 살펴보는 거는 마무리하고 이제 페넬로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크시 단체샷도 빼먹을 순 없겠죠. 예, 여기 왼쪽은 다 로보톤, 로보톤 카시그네처, 로보톤 카시그네처 마킹 플러스, 그리고 일반 버전과 합본 버전. 아, 큰 사이즈의 크시가 벌써 4대입니다. 자, 다음은 페넬로페입니다. 예, 구성들 다 꺼내봤는데 일반 버전이랑 뭔가 다르지 않나요? 뭐가 없지 않아요? 이 베이스? 이 합본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용 액션 베이스가 들어가잖아요. 전용 조인트에다가. 그게 들어가서 그런가 원래 일반 버전엔 들어가 있던 이 100분의 1용 액션 베이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이던 조인트도 이것도 정크로 그냥 남아요. 그래서 매뉴얼에도 잘 보면은 이제 페넬로페에 이건 안 쓴다 라고 X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버전과의 차이, 크시도 아까 봤었던 거 K러너 있죠. K러너에서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없다 라고 여기 표시를 또 해주죠.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 버전과 다른 러너, 예, 안 쓰이는 부품이 있다라는 표시죠.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예, 기왕에 넣어줄 거면 다 넣어주든가, 왜 또 하나 빼먹었나 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용 프레임, 요 프레임이고, 빔라이플 여기도 이제 데칼이 들어가요. 잘 보면 심플하게 그냥 좌우로 두 개씩 붙습니다. 예, 크시대랑 비슷하게 붙는 형태고, 앞부분에 파츠 분할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여전히 참 좋았습니다. 예, 라이플 디자인 참 이뻐요. 뭐 데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딱 요 정도. 예,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가 엄청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그 외에도 원본 설정화로 만들어줄 수 있는 덕트 파츠라든가 빔사벨 파츠, 덩치에 비해 굉장히 얇고 작았던 그 빔사벨 파츠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관절 조인트, 이제 오디세우스 건담이랑 페넬로페 교체용이었죠. 그리고 손도 뭐 편손이랑 라이플손 들어가 있는 거, 손 개수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사출색도 똑같고, 이제 데칼을 봐야죠. 와, 이건 어떻게 봐야 되지? 얘가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번 쭉 돌려보면은 페넬로페는 크시랑 다르게 있고 없고가 명확해요. 특히 옆모습에서 보면은 뭔가 기존에 데칼 없는 데서 못 보던 무언가 빨간색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페넬로페가 전에 일반 버전 리뷰할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심심하다. 엄청 심심하다. 많이 심심하다라고 제가 분명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데칼 얘는 꼭 붙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크시도 일반 버전 따로 리뷰도 했잖아요. 요건 진짜 비교할 맛이 있어요. 자, 일반 크시와 같이 놓고 봤을 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띄어요. 특히나 이 페넬로페 같은 경우는 흰색이 되게 그냥 새하얀 느낌이어서 유독 심심했거든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줌 해보죠. 자, 이쪽이 일반 페넬로페입니다. 굉장히 휑했죠? 요게 이제 합본 버전에 들어있는 데카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특히나 이런 어깨에 포인트 되는 부분이나 가슴 쪽이라든가 요 머리 위에 있는 유닛 같은 경우도 이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도 마찬가지로 데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걸 또 보여주거든요.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팔입니다. 이게 일반 판이었어요. 굉장히 심심하디 심심했습니다. 이게 데칼 붙인 형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특히나 이 중앙에 있는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요 로고라든가 주변의 코우션이라든가 이게 여러모로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이거 팔도 팔인데 가장 컸던 건 자, 이쪽이 일반 판이고요. 굉장히 휑했죠. 여기도 그냥 하얀색 끝이었고 막 심심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데칼 붙인 걸로 바뀝니다.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로고와 그 밑에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이 위쪽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포인트로 데칼들이 더 들어가고 또 여기가 또 좌우 대칭이란 말이죠. 좌우 동일하게 들어가는 데칼들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부분이 있고 없고가 진짜 심했어요. 그리고 어깨 뒤쪽 여기도 지금 중간중간에 코우션들이 들어가면서 훨씬 안 심심해졌거든요. 이때 일반판 땐 진짜 심심하기는 했어요. 이거를 와 이게 데칼 붙인 거 훨씬 이쁘긴 하네요. 이게 스커트 쪽에도 잘 보면 코우션들이 또 군데군데 붙어요. 이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어도 이제 끝부분에도 붙게 되고 다양하게 붙고 그리고 다리 쪽 다리에 플라이트 유닛이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데칼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 편입니다. 뒤쪽까지 하면은 꽤나 많은 양이 붙어요. 이 종아리 쪽 뒤쪽도 붙게 되고 쭉 해서 생각보다 약간 뭔가 연결되듯이 쭉쭉쭉 뭔가 되게 많이 붙죠. 그리고 이 발끝 부분에도 역시나 이렇게 하얀색으로 코우션이 붙게 됩니다. 확실히 그냥 일반 버전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데칼 붙인 게 똑같은데 뿐만 아니라 크시처럼 이 머리의 양옆에도 데칼이 붙어요. 작은 부분이고 되게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여기도 다 붙여줬죠. 자, 이쪽도 안 해볼 수 없죠. 로보톤 마킹 플러스 버전과 비교. 이쪽도 역시 이제 카시그네처다 보니까 이제 버카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일단은 전반적인 느낌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크시 때도 그랬지만 둘이 엄청 다르진 않아요. 은근히 비슷해요. 데칼 스타일 자체가. 다만 이제 크시 때처럼 카토키시 특유의 그런 디자인의 데칼 이런 어깨 같은데 붙는 거 저런 게 이쪽은 프라모델은 없을 뿐? 먼저 이제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앞부분 가슴의 앞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이 위에도 데칼이 붙고요. 그리고 잘 보면 이런 센서 옆에도 데칼이 붙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플라이트 유닛의 윗부분도 마찬가지 하나 두 개 정도 데칼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로보톤 이쪽 역시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의 가슴 부분 끝부분이랑 중간 부분 그리고 이 윗부분 여기도 데칼이 동일한 위치에 붙고요. 센서 옆에 데칼이 없는 대신에 앞이랑 뒤에 데칼이 붙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플라이트 유닛의 윗부분은 한 개, 두 개 데칼의 개수도 이쪽은 똑같았습니다. 또 이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라면 어깨랑 팔 부분인데 이쪽은 크시랑 동일한 사이즈의 이제 데칼들이 몇몇 개 붙는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좀 띄는 게 적기는 해요. 많이 붙이긴 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막 뒤에도 있으니까 엄청 붙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로보톤 같은 경우는 이 카토키시 특유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런 데칼들이 더 이제 군데군데 그리고 데칼들도 훨씬 커요. 그래서 그런가 눈에 확확 띄는 느낌이 있어요. 팔 같은 경우도 동일한 숫자의 데칼이 붙는데 데칼 사이즈가 훨씬 크다 보니까 눈에 훨씬 잘 띄고요.
그리고 어깨 앞부분에도 큼지막한 이런 데칼들이 있으니까 훨씬 눈에 잘 띄죠. 그래도 의외로 데칼의 개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한 개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 의외로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부분 이쪽도 카시그네처도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로고가 들어가 있었고 마찬가지 이번에 추가가 되었죠. 여기도 똑같았고 여기는 흰색깔 코우션 데칼이 붙은 대신에 이쪽은 라인이 붙고요. 프라모델은 오히려 이쪽은 더 윗부분이나 아랫부분까지 해서 데칼이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로보톤에 비해서 한 개 정도? 한 군데 정도 더 일단 위치가 더 많아요. 지금 이 중간 부분이 로보톤은 없는데 프라모델은 있거든요. 그래도 이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데칼이 로보톤 쪽이 하나 더 많네요. 의외로 다리 같은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종아리에 두 개, 뒤쪽에 하나, 사이드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프라모델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네, 붙는 게 개수가 비슷해요. 다만 크시도 그랬지만 어깨 뒤쪽의 차이가 엄청 컸습니다. 프라모델은 이제 데칼에 차지하는 면적이 좀 적어요. 예, 개수가 조금 있더라도 적은데 카시그네처는 이 카토키시 특유의 모양의 데칼이 많이 붙죠, 이쪽은. 이런 또 이제 소소한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해볼 수 없죠. 이제 페넬로페의 플라이트 폼을 만들어 봤습니다. 팔다리를 접어서 뒤쪽으로 향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기존에는 설정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나중에 추가된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오히려 좀 이제 그 육중한 자태를 잘 뽐내는 느낌이어서 그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지만 솔직히 옆에서 봤을 때 포즈는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는다. 자, 비교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오디세우스 건담입니다. 페넬로페의 플라이트 유닛을 떼어냈고요. 일단은 오디세우스 건담 상태에서도 데칼들이 붙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데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좀 심플한 형태가 느껴졌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가장 많이 붙는 게 몸통인 것 같은데 머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머리 작게나마 붙는다고. 몸통에도 작지만 이것저것 붙습니다. 가슴 위에부터 해서 가슴 옆, 위, 콕피트 부분에도 붙고 의외로 몸통의 디테일을 신경을 써준 느낌이 쎘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벗기고 나니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벗기기 전에는 이렇게 팔뚝에도 보였는데 이제 벗기고 나서 어깨 쪽도 이제 보이게 되죠. 그 외에도 등 쪽이라든가 아까는 다 가려져 있었던 요 스커트 뒤쪽에 데칼이 붙는다거나 다리 쪽도 이제 종아리 쪽에도 이것저것 붙어요. 이렇게 코우션이 붙고 옆에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또 붙게 됩니다. 무릎 옆이나 앞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다리 안쪽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붙게 되고요. 발등에도 붙어요. 이렇게 보면은 일반판이랑 데칼 추가한 거랑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페넬로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유닛이 크니까 허허벌판에다가 이렇게 전 몇 개 찍어 놓은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쪽은 좀 더 상세하게 보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로보톤 카시그네처랑 두고 보면은 몸통 여기는 세 발에 피었습니다. 자, 방금 본 대로 이제 이쪽이 프라모델이고요. 합본판이고 그리고 이쪽이 카토키 버전 세 발에 피었습니다. 와, 이건 지금 몇 개가 붙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이런 데도 아까 플라이트 유인이 달았을 때는 진짜 안 보였는데 이제 떼고 보니까 좀 보이죠? 그리고 스커트 자체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몇몇 개 카시그네처 쪽이 데칼이 더 붙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뒤쪽 스커트엔 데칼이 없더라고요. 종아리 같은 경우도 프라모델 쪽이 지금 보니까 볼륨감이 프라모델이 더 좋구나. 디테일이 또 이런 데가 다르네요. 자, 그러면은 오디세우스 건담을 만들었으면은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이 나오죠. 짜잔, 이제 페넬로페 유닛을 다 떼어낸 상태인데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이거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아차 싶은 게 뭐였냐면 얘 베이스 조인트입니다. 얘 베이스 조인트 잘 보면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얘 그냥 아까 우리 새로 추가된 이 액션 베이스 조인트 여기 끼워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들어가요! 얘는 공간 자체가 안 맞습니다. 골반을 끼울 때는 이런 식으로 좌우를 잡아주면서 끼워지게 되는데
이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은 그걸 새로운 조인트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요. 아 이거 그래서 이제 정크로 넣는 이 구판 조인트 가져오면 이건 되게 잘 맞습니다. 여기에는 전시할 수 있는데 신규 조인트는 이걸 전시를 못한다. 와 진짜 이럴 거였으면 일반판에 있던 요걸 넣어줬어야. 왜 안 넣어줬을까요? 자 그리고 페넬로페 역시 다 모아봤습니다. 갓 시그네처, 합본판, 일반판. 아 많이도 샀네요. 약간 성광의 하사웨이의 좀 진심 모드가 된 느낌이랄까. 자 이번엔 지금까지 봤었던 이펙트랑 크시 페넬로페 전부 다 한꺼번에 전시를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펙트를 베이스 뒤에 장착을 해서 판넬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전시하고 보니까 아쉬운 게 각도 조절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어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뭔가 좀 위에서 보면은 입체감이 좀 살거든요? 이렇게 옆이나 정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입체감이 갑자기 확 죽어 보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 이펙트가 너무 얇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것 같아요. 면적은 넓은데 두께가 너무 얇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 판넬 미사일이 날아가는 각도 조절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개인적으로 애매하네요. 갖고 싶다면은 합본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 글쎄요. 리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재룡님 크시 단품이 좋아요? 합본이 좋아요? 일단은 합본이 좋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뭔가 세세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남아서 뭔가 저도 고민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나 다양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막 마킹 플러스 꺼내오고 막 로보톤 꺼내오고 막 이랬는데 프라모델 쪽이 아무래도 조작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직접 다룰 때 있어서 훨씬 편하다 보니까 그 점은 훨씬 좋았어요. 로보톤보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은 로보톤 같은 경우는 크시는 리파인된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디자인의 호불호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프라모델을 고를 것 같아요. 이쪽이 내가 더 다루기가 편하잖아요. 일단 내 마음대로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페넬로페 저거 마킹 플러스 저거 한 대 하면 26,000엔인가 그런데 만 엔이나 더 절약해서 크시랑 세트로 살 수 있다면 차라리 난 합본 사지. 프라모델이 낫지. 오늘은 따로 점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앞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면 또 어떤 느낌일지 어떻게 둘이서 또 활약을 하면서 싸워줄지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빨리 애니메이션 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안녕! 빠부쉐이!